톨스토이의 어머니 마리아는 톨스토이가 두 살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들 넷을 잇따라 낳고 다섯 번째로 딸을 낳은 직후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40살 때 죽었는데 귀족이며 대단한 재산가였음에도 초상화 한 점 남긴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검정 실루엣 그림이 한 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실루엣 그림이 톨스토이가 여행 중 숨진 지금은 레프 톨스토이 역으로 이름이 바뀐 옛 아스타포버역 톨스토이 박물관에도 가족 사진 중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복제품일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상화 한 점 남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러시아에서 귀족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초상화 남기기를 좋아했습니다. 톨스토이 모친과 비슷한 연령대였던 데카브리스트 부인들도 거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데카브리스트란 1825년 12월 혁명에 실패해서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진 귀족들을 말하며 데카브리스트 부인이란 시베리아 유형지를 찾아가서 남편들을 뒷바라지한 귀족 여성들을 말합니다. 톨스토이 모친의 초상화가 없는 것은 본인 스스로 용모가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여 초상화를 그리게 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톨스토이의 모친은 인물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노년에 쓴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이상야릇한 사정으로 모친의 초상화 한 점 남아있지 않았다며 이렇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친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야스나의 폴라냐 마을에서 태어나서 첫 유년 시절을 보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나이는 만 1년 6개월이었다. 이상야릇한 사정으로 그녀의 초상화 한 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실제 않은 사람으로서 내 생각에 떠올릴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얼만큼 기뻐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나는 나의 어머니에 관하여 나에게 이야기해준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 대하여 그저 좋은 점만을 말하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의 내부에는 그러한 좋은 점이 무척 많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인물들은 아버지로부터 마부에 이르기까지 나에게는 아주 좋은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다. 내 어머니는 얼굴이 예쁜 편은 아니었고 그 시절로서는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러시아어 외에 네 개의 언어, 즉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틀림없이 예술에 대하여 감수성이 강했을 것이다. 그녀는 피아노를 잘 연주하였으며 그녀와 동갑내기의 부인들은 나에게 그녀는 이야기에 따라 그것들을 꾸며가면서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대단한 재주꾼이었노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같은 톨스토이의 말로 미뤄볼 때 톨스토이의 문학적 능력이나 예술적 재질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톨스토이는 형제들 가운데서는 맏형 니콜라이가 모친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니콜라이도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언젠가 뚜르겐에프가 니콜라이 형은 큰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러한 겸손한 태도도 어머니를 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남아있는 어머니의 편지로 미뤄볼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그의 가족보다 정신적으로 위였다고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 레프 골리츠인이란 공작과 약혼했으나 그가 결혼을 앞두고 열병으로 죽는 바람에 30살이 되어서야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죽은 약혼자를 기념하기 위해 넷째 아들인 자기의 이름을 약혼자의 이름을 따서 레프라고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 시절 러시아에서는 그 같은 일이 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톨스토이의 가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